전쟁을 막는 충분한 방위력을 유지하고 둘째, 그래도 적이 도발해 올 때는 즉각적이고도 완전하게 적을 격퇴시키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. 이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헤럴드 브라운 미 국방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미 방위조약의 효과적인 수행과 한반도의 안보 문제 등에 관해 협의했으며 한국 안보를 위한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카터 미국 대통령의 진서를 전달받았습니다.